역경 단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경단 음료 원소평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설탕과 대추살을 넣고 작은 국 모양으로 쌀처럼 만든다. 설탕물에 삶아 즙과 함께 올린다. 연경의 음식점에서 이것을 파는 데가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하여 만든다. 이름과 뜻을 생각해보면 상월절 정원 대보름날의 음식이 아닌가 싶다. 옹이잡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가루를 익반죽한다. 2. 실을 발라낸 대추살에 설탕을 섞어 소를 만든다. 3. 반죽에 소를 넣고 새알처럼 동그랗게 빚는다. 4. 빚은 반죽을 설탕물에 삶아낸다. 5. 삶은 경단을 담고 설탕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이고요. 1835년경 궁중 음료 어방 갈수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관계 청양 케와 백두구인 축사인 각각 반냥 누룩가루 엿기름 각각 4냥 이 모두를 각각 고운 가루로 만든다. 별도로 등나무꽃 반근과 꿀 10근을 달여 익힌다. 새로 기러온 물 60근을 40근이 될 때까지 달여 생명주 천으로 깨끗이 거른다. 입구가 작은 항아리를 준비한다. 여기서 팽은 포맹 두 글자의 반절입니다. 팽은 병이나 항아리다. 생명주자루에 앞서 7가지 가루재료를 담아 항아리 속에 넣고 다시 달여낸 새로 길러온 물 40근과 달인 꿀 10근을 붓고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보관한다. 여름철에는 5일, 가을철, 봄철에는 7일, 겨울철에는 10일이면 숙성된다. 항아리를 놓을 때 봄, 가을에는 따스한 곳에 두고, 겨울철에는 더운 곳에 두고, 여름철에는 차가운 곳에 두고 마신다. 거가 필요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관계, 청양, 개와 백도 구인, 축사인 0.5냥씩이고요. 고운 노릇 4냥, 엿기름 4냥을 각각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등나무꽃 0.5근과 꿀 10근을 달여 생명주 천으로 거른다. 3. 물 60근을 40근이 될 때까지 끓인다. 4. 입구가 작은 항아리를 준비한다. 5. 명주자루에 1의 7가지 가루를 항아리 속에 넣고 끓인 물 40근과 달인꽃 10근을 붓고 항아리 입구를 보관한다. 6. 여름철은 5일, 가을 봄철은 7일, 겨울철은 10일이면 숙성된다. 7. 항아리를 봄 가을에는 따뜻한 곳에, 겨울철은 더운 곳에, 여름철은 차가운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천 입구가 작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능금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4초 운영경 능금 음료 임금 갈수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가짜란 능금, 사과. 네. 능금을 사과라고 합니다. 능금을 양에 상관없이 으깨고 대그릇을 받쳐 으깬 능금즙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걸러낸다. 찌꺼기가 맛이 없어지도록 걸러내어 은근한 불로 즙을 달이면서 자주 저어주어 눌어붙지 않도록 한다. 물을 떨어뜨려도 달인 즙이 흩어지지 않을 때까지 달인 다음 뇌사, 사양, 약간과 사양가루 약간을 넣으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거가 배경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능금을 으깨 놓은 찌꺼기를 걸러낸다. 2. 걸러낸 즙을 은근한 불에서 자주 저어주어 눌어붙지 않도록 한다. 3. 물을 떨어뜨려도 달인 즙이 흩어지지 않을 때까지 달인다. 4. 뇌사와 사냥가루를 약간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모과 음료, 모과 갈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과의 양에 상관없이 껍질과 씨가 있는 곳을 있는 속을 제거한다. 깨끗한 모가슬 한 근을 취해 사방 한치 크기 얇은 조각으로 자른다. 먼저 꿀세 근, 혹은 네 다섯 근을 사기 그릇이나 돌 그릇 또는 은그릇에서 은근한 불로 끓어오르도록 달여 체에 걸러내고 다시 모가 조각을 같이 넣고 달인다. 만약 거품이 일면 떠서 버리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달이면서 맛이 심한 꿀을 넣어 새콤달콤함이 알맞게 해야 한다. 숟가락으로 떠내 차가운 그릇에 담고 식힌다. 식으면 다시 숟가락으로 떠내어 꿀이 걸쭉하고 단단해져서 실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불이 너무 세면 누렇게 되고 또 넘쳐날 염려가 있기에 은근한 불에서 달이는 것이 아주 좋다. 거가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모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다. 2. 모과살을 한 근을 사방 한치 크기로 얇게 자른다. 3. 꿀 3근에서 5근을 은근한 불에서 달여 체에 걸러낸 다음 모과를 넣고 달인다. 4. 거품을 떠내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달인다. 5. 맛을 보아 심한 꿀을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산수유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산수유 음료 만드는 방법 수유 음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이 멈추지 않고 복부와 옆구리가 더부룩하고 앉거나 누울 수가 없는 것을 치료한다. 산수유가루 두옵을 물두 대로 달여 한대를 만들고 청량리 두옵을 곱게 갈아 넣고 흐려서 미용을 만든다.
중복에 먹는데 매일 두번 먹기로 하면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산수유가루 2홉을 물 2대로 달여 한 대를 만들고 청량미 2홉을 곱게 갈아 넣고 끓여서 미음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주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고요. 잠시 음료 만드는 방법 마자 음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풍으로 땀이 흐르고 사지가 몹시 마비되고 말이 어눌한 것을 치료한다. 잠시 5홉을 볶아 곱게 갈아 물에 가라앉혀 즙을 취한다. 맵쌀 4홉을 잃어 갈아 그즙 속에 넣고 끓여 미음을 만든다.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 자주 만들어 먹으면 보익하는데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35홉을 볶아 곱게 갈아 물에 가라앉혀 즙을 취한다. 2. 맵쌀 4홉을 잃어 갈아 그즙 속에 넣고 끓여 미음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근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저자는 서유구고요. 19세기 초에 발행되었습니다. 연근 파 음료, 연총음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노인과 허약한 사람의 변비를 치료한다. 뿌리가 달린 큰 총백 세 줄기 연근 다섯 전을 새로 따른 물한 잔으로 달인다. 파가 몽그러지게 익으면 파와 연근을 제거하고 아교주 두 전을 넣고 잘 풀리도록 저어 공복에 먹는다. 꿀을 같이 섞은 것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뿌리가 달린 큰 총백 세 줄기 연근 다섯 전을 새로 따른 물한 잔으로 달인다. 2. 파가 몽그러지게 익으면 파와 연근을 제거하고 아교주 두 잔을 넣고 잘 풀리도록 젓는다. 꿀을 같이 섞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무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율무 음료 의이음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풍습으로 인한 마비로 힘줄이 당기고 건습, 각기를 치료한다고 했다. 몸을 가볍게 해주고 풍습병을 낫게 해준다. 또, 태엽이 마르고 위축되고 폐기종으로 피고름을 토하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해준다. 율무가루 2홉, 참깨와 차조씨를 볶은 것 각각 한 홉을 준비한다. 위의 차조기 씨와 함께 참깨를 물을 부어 곱게 갈아 즙을 걸러 끓이고 율무가루를 넣어 죽을 준다. 꿀을 타서 복용한다. 혹은 율무로만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잘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율무가루 2홉과 참깨
와 차조기 씨를 볶은 것 각각 한 옥을 준비한다. 2. 차조기 씨와 참깨를 물에 부어 곱게 갈아 즙을 걸러 끓이고 율무가루를 넣어 죽을 쓴다. 3. 꿀을 탄다 혹은 율무로만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인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행인 음료 만드는 방법, 행인 음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다섯 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하열이 멎지 않고 사지가 쇠약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행인 도냥을 껍질을 벗기고 부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곱게 갈아 물을 물에 담근다. 맵쌀 내옥을 같이 섞어 끓여서 미음을 만든다. 공복에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행인 도냥을 껍질을 벗기고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곱게 갈아 물에 담근다. 2. 맵쌀 내홉을 같이 섞어 끓여서 미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 당,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향당 음료, 향당 갈수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솔당 한 근, 물 한 잔 반, 곽향 잎 반 전, 감성 한 덩어리, 생강 열 조각, 이 모두를 같이 끓여 익을 때까지 달인다. 깨끗하게 걸러내어 질그릇에 담고 녹두그릇, 녹두 크기에 사양 한 덩이와 백단 목가루 반량을 넣는다. 여름철에는 얼음물에 담갔으면 맛이 아주 향기롭고 좋다. 허가 필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좋은 솔당 한 근, 물 1.5잔, 곽향잎 0.5잔, 감성 한 덩어리, 생강 열 조각을 같이 익을 때까지 달린다. 2. 달인 후 걸러내어 실그릇에 담고 사양 한 덩이와 백단 목가루 0.5냥을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그릇이 필요합니다.